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춘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3포 세대라는 말 대신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마포구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년들에게 실업을 해소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마포구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로부터 맞춤형 멘토링과 취업 정보를 제공받는 청년들인 마포 캠프를 운영합니다. 캠프는 오는 9월 15일과 10월 14일, 11월 18일 3회차로 운영되며 마포구청 3층 청년들인 마포 캠프에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효성의 인사 담당자와 마포구 일자리 센터 직업 상담사가 대상자에게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고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직무, 문화, 효과적인 취업 준비 등 알찬 내용을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회차별로 3명씩 모집하며 별도의 기간 없이 상시 선착순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진흥과로 문의하면 됩니다.